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산 철강업체들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 관세의 최종 관세율을 공시했는데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은 3%대에서 9%, 상계 관세는 3%대에서 최대 57%대로 결정됐습니다. 업체별로는 포스코 3.9%, 현대제철 9.5%, 기타 업체에 대해 5.6%의 덤핑 마진이 결정됐습니다. 포스코는 상계 관세까지 더하면 61%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포스코 측이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결정을 되돌리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내달 19일까지 반덤핑 관련 판결을 내리고 상계관세 피해에 대한 최종 판결은 10월 18일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기업들이 잇따라 상무부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